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아까 잠시 끊겨가지고 다시 찍고 있어요. 자, 봅시다. 당신은 알아차릴 수도 있어. 뭘? 특정한 냄새가. 그죠? 특정한 냄새가 만들 수도 있다고.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뭘요? 당신의 아이가 calm down 진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그리고 enter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어디로? 공유된 당신과 함께 공유된 어떤 관심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요. 여기까지 갔죠? 그럼 이 글에서 중요한 거 지금 무관한 문장을 찾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누구예요? 얘예요. 스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글의 초점은 냄새의 영향력입니다. 냄새의 영향력이야. 누구를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아기들 같은 애들을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럼 보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법적으로 중요한 건 얘가 뭐였어요? 얘가 가짜 목적어고 얘가 지금 진목적어인 투구 정사가 뒤로 넘어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갔지? 자, 그 다음 여기 투구 정사가 진목적어의 의미상주로서 들어가 있는 것.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리고 그 사이에 의미상주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만약에 당신이 wearing a strong perfume이야. 향수를 입고 있는 건 아닐 거야, 그렇지? 그러면 향수를 뿌리다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향수를 뿌리고 계시다면, 아주 강한 향수를 뿌리고 계시다면, 또는 after shave lotion이야. 자, 면도 크림을 바르고 있는 중이라면, 그렇다면 그가 돌리지 않을까? 그의 머리를 뭐 할 때 당신이 그에게 도달할 때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힘은 누가 되는 거야? Your baby가 되는 거야. Your baby.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의 아이가 아이의 머리를 돌리지 않을까요? 뭐 했을 때? 당신이 그 아이에게 접근할 때요. 당신의 아이한테 접근할 때요. 이거야. 그럼 여기까지 보면 냄새에 관련돼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아주 강한 냄새에는 어떤 거? 회피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 이 부분이 바로 뭐일 거니까? 냄새일 거니까. 여기까지 해봤죠? 좋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떤 자극적 냄새 해피 반응을 보이니? 라고 묻고 있지. 그죠? 묻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만약에 2번 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suspect 미심쩍어 한다면, 뭐에 대해서 미심쩍어 한다면 당신의 아이가 may have sensitive 민감한지 민감할 것인지 또는 왜 이럴까? 다시 당신의 아이가 민감할지 또는 좀 무디게 반응을 할지 찍지 말라는 신의 계시 같은 거. 자, 이번에 꺼지면 이걸 부셔버릴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봅시다. 만약에 당신이 미심쩍다면 당신의 아이가 민감할지 또는 반응이 무딜지에 대해서 뭐에 다양한 냄새에 반응이 무디거나 또는 다양한 냄새에 어떤 되게 민감할지 그것이 의심된다고 하면 트라이 명령문 나온 거죠. 지금 시도해 보라는 거야. 푸팅 놓는 걸 시도해 보라는 거야. 서로 다른 음식과 또는 서로 다른 프라그런스 향기를 놔보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 어? 음식 뭐야? 이러지 마시고요. 음식에도 고유의 향기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해 갔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음식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뭐야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음식이나 향기를 그의 코 근처에 놓아보세요. 연령물입니다. 그리고 다시 연령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봐보세요, 이거죠. 그럼 이때 이프는 뭐야?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겠지. 뭐인지 아닌지 그가 읍질하는지 또는 프롱스 찌푸리는지 뭘 가지고 짜증스러움을 가지고 그가 회피하거나 또는 그가 뭐하는지 찌푸리는지 아닌지를 바라보세요. 또는 fails to 실패하는지를 어떠한 반응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읽었니? 자, 좋아요. 자, 그러면 회피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음식이나 또는 향기를 통해 뭐 해보라는 거야? 확인해 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확인해 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셨죠? 자, 그 다음 봅시다. It's good idea. 자, 그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Check out 확인하는 게. 자, 그러면 이때 뭐야? 이때 있으면 가짜 주어가 될 거고 이때 얘가 진짜 주어가 될 거야. 자,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일 거야. 뭘 확인해? 당신 아이의 olfactory 하면 후각을 얘기합니다. 자, 후각을요. 자, 즉 smelling response 냄새 반응이요. Since 왜냐하면 후각과 미각이라는 것은 close sensory 아주 밀접한 감각적 사촌 관계에 있거든요. 자, 후각과 미각이 다시 할게요. 자, 후각 반응 아이고 여기다 해놨네. 후각 반응을 확인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었지. 왜 확인해 봐? 왜? 후각과 미각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네요. 뭐냐면 아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후각 자체, 그러니까 미각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뭐 이유식을 시작할 단계가 아니라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유식을 시작할 단계가 아니라면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은 후각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는 얘기고. 그지? 후각에 있어서 아이가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냄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식을 보인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 음식에도 이 아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어디까지나 내추론이에요. 알겠지? 자, 봅시다. 그 다음 봐봐. 여기까지 다 전부 뭐에 관련된 얘기야? 도식과 한대로 스멜과 관련된 얘기야. 누구의 스멜? 아기가 인지하는 스멜이 되겠지. 여기까지가 아이의 스멜이 될 거야. 자, 여기 보세요. 냄새라는 거는 보통 어둠을 쓰는 냄새라고 해서 조금 좋지 않은 냄새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자, 냄새라는 건 come from 뭐로부터 나오냐면 분자로부터 나와. 어디? 공기 중에 분자로부터 나오는데 그 분자들이 스티뮬레이트 자극해 수용기관을 자극해요. 어디에 있는? 코에 있는 수용기관을 자극해. 즉 다시 말하면 만약에 어떤 유기체들이 does not have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 뭐에게 있어서는 그 특정한 냄새의 분자에 있어서는 또 뭐에게 있어서는 그 유기체에게 있어서는 향기는 그 냄새는 전혀 냄새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공기 중에 분자를 통해서 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자가 코의 수용소를 자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용체가 없다면 얘네들은 뭐 할 거야?
냄새가 없다는 얘기지. 있지만 못 맡는다는 얘기지. 왜? 수용체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냄새 얘기하고 있었지. 그 냄새를 느끼게 해주는 감각기관 얘기하고 있던 거 아니었다고. 수용체 얘기하고 있던 거 아니었다고. 그지? 정답 바로 찾았네. 4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셨죠? 좋습니다. 마지막 봅시다. 자, 몇몇 아이들은 자 아주 과민 반응을 갖고 있는 아이들, 어디에? 냄새에 과민 반응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은 다를 수 없어. 음식을 다를 수가 없어. 만약에 it is too pungent이야, 너무나 자극적이라면 다를 수가 없어. 왜? 과민 반응하니까. 과민 반응하니까. 그죠? 자, 반면 다른 아이들은 메인이 필요할 거야. 더 강력한 향기가 필요할 거야. 또는 더 강력한 어떤 입맛이 필요, 미각이 필요할 거야.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누가? 그들이 자, 참아내도록 돕기 위해서. 멀려 특정한 음식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더 강력한 냄새나 더 강력한 미각이 필요되어질 수 있어. 자극적인 냄새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자극적인 음식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그건 아이들마다 달라. 확인해 봐. 그럼 이건 결국 뭐야? 냄새가 아이들의 미각이나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 아까 미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냄새 아이들의 냄새의 영향력에 있어서 아이들의 회피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 이거지. 그럼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국 이거는 아이의 후각 반응 확인의 필요성이지. 아이의 이거지. 아이의 후각 반응 확인의 필요성 이렇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4번 그룹이 좀 재밌어요. 4번 그룹 좀 재밌어. 4번 그룹 좀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결국 4번 그룹에서 하고자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4번 그룹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만 떠든다라는 거야.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떠들고 있다라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짓거리지. 물론 맞다면 누가 봐도 그게 맞다면 본인이 말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의견도 상대방의 상황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됐죠? 자 보자. 또 봅시다. 자 정치적 논쟁에 있어서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정치 체제 좀 웃기다.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 편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청문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대한민국 청문회 영상 한번 보세요. 진짜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배울 대로 배워서 아는 거 정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면서도 정말로 참 청문회하는 꼬라지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원래 정치라는 게 팔 하나 잘라주고 남의 다리 두 개 다 가져오는 건데 내가 봤을 땐 서로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 같은 모습밖에 안 보여요. 자 어쨌든 정치적 논쟁이 있어서 당신의 필 느낄 겁니다. 뭘 느낄 거냐면 다른 면이요. 그러니까 상대방 면을 얘기하는 거겠지. 다른 면은 단순히 나중에 얻지 못한다고요. 당신의 관점을 얻지 못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 그들이 오직 볼 수 있다면 언니가 들어가 있어. 강조의 역할인 거야. 오직 바라본다 볼 수 있다면 뭘? 당신의 그런 분명한 명확성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럼 여기 대인은 누가 되겠어? 다른 면이 되겠지. 그치? 그 다른 면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의 명확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would understand이야, 이해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fall 빠질 거야. 자연스럽게 in line with니까 뭐뭐와 일치하게 되다가 되겠지. 뭐에 일치하게 될 거야? 당신이 믿고 있는 것에 일치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 여기까지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른 면들은 내 말을 이해 못해. 자, A 입장에서 B를 바라봤더니 B는 이해를 못하라고 생각하는 거야. B가 나 정도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으면 B도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B도 나 정도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면 B도 나와 같은 생각일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이야 그냥. 여기까지 갔지?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they 그들은 상대방은 must not understand이야.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정치적 논쟁 관련된, 디베이트 관련된 글이니까 여기서 must는 약간 뭐뭐 하면 안 된다는 아닌 것 같아. 근데 must의 의미 중에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해하지 못했으면 틀림없을 겁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 한번 여러분들 독해보세요. 자,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면 틀림없어. 왜냐면 만약 그들이 이해했다면, 대동사 쓰여있죠?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 자, 봐봐. 똑같은 구조지. 나와 같은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면 B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 이해를 못해. 즉, 갖고 있지 못하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 동그라미 치셔야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대조적으로 당신은 빌리고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 당신이 완전히 get 얻고 있다고. Their point 그들의 관점을 얻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reject 거절하고 있다고. 뭘요? 그 관점을 거절하고 있다고 당신은 믿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그냥 이해하다를 보시면 돼요. 당신이 완전히 그들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고 당신은 그 관점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당신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B는 이해를 못해. 지금 A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동그라미 1번까지의 글은 A가 B 입장을 바라봤더니 B는 이해를 못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 A가 A 입장에서 봤더니 자, A는 A도 B도 이해하고 있어라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니까 여기 대조적으로는 말 들어갔잖아. 그렇지? B는 이렇지만 대조적으로 A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야. 여기까지 갔죠? 자, 좋아요. 그다음 봅시다. 한번 보세요. 당신은 don't need to hear 들을 필요가 없어. 네, 그들이 elaborate on이지. 그럼 여기서 목적어 의문 목적격 보호가 될 거고. 그럼 이때 힘은 지각동사일 거고, 그죠? 자, 그들이 elaborate, 원래 elaborate 하다는 정교하게 하다는 뜻이잖아. 여기서는 그냥 상세히 말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세히 말하다. 그럼 여기서 이슨 뭘까? point of view가 될 겁니다. 자, 당신은 들을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 반대편 B라는 사람이 상세히 말하는 걸 들을 필요가 없어. 관점을요. 왜냐면 여기 나왔잖아. A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잖아, 그지? 왜냐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거든. 그 관점을 뭐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또 대동사 나왔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 관점 자체를. 됐어? 똑같은 얘기야. 이 전체 논쟁과 관련된 건데 얘 입장에서 살펴보면 참 B는 이해를 참 못한다. B가 명확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같이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A는 또 B
A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B보다 B의 입장을 더잘 알고 있으니까 B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라는 거지. 맞습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다른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지? 자, 그다음 봅시다. That's why 그것이 어떠어떠한 이유입니다지. 자, 당신이 have to rely on 의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요. 여기 보세요. 지금 A가 B한테 의존하고 B가 A한테 의존하는 상호 의존성과 관련된 글이었다면 사건이 맞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A는 지 것만 알, 지 것만 알고 지가 최고야 지금. B는 꺼져 이런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의존하다는 말 나오면 4번 정답 치세요. 자, 나머지 독해 해볼게요. 그럼 확실해지겠지. 자, 당신은 의존해야만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 자, 서포트 지지해주는 사람들, 당신의 관점에 뭐하기 위해서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당신의 관점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뭔 소리야? 당신의 관점에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아니죠? A는 B를 지지하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 B도 A를 지지하지 않고 있겠지. 결국 이거는 뭐냐면 A도 이렇게 생각하고 B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시 A를 B로 바꾸고 B를 A로 바꿔도 내용은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이거. 됐지? 봐. So 그러니까 각각의 면이요 믿는 거야. 뭐라고? 그 각각의 당이 그 각각의 면이 언더스탠드 이해한다고 다른 면을 이해하고 있다고 더 잘 A는 B를 B는 A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다른 면보다 A는 B보다 B는 A보다 자 다시 다른 면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누구에게 있어서 상대방과 그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그 면이 다른 면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A 정당이 B 정당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B는 또 A 정당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봤지? 됐습니까? 자, 이 글은요 그냥 어떠한 의견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의견을 표시하지는 않았어요. 굳이 제목이나 뭐 내용을 정리하자면 정치 토론 논쟁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편견 고집 정도로 보겠네. 당사자들의 편견 정치 논쟁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편견 정도로 보겠다. 나타내는 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조금 안 좋은 얘기 이것은 좋지 않아 라면서 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점 연계니까 거기까지도 생각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봅시다. 3번도 마찬가지. 3번도 들어가 보죠. 우리는 모두 be prone to 플러스 동사원형, be likely to 플러스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일단 여기다 비표 치고 키워드 잡고 가자고. 아까 스멜의 키워드 잡았듯이. 여기까지 갔지. 어떻게 보면 3번 같은 경우는 키워드 잡고 문제 풀었고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에 집중해서 문제 풀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까지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대. 뭐하는 힘?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는 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의 능력 둘 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대. 자, 지금 이 글은 그냥 과대평가라고 소재 찾고 가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보자.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 잘못된 감각을 가지고 있어. 뭐에? 안전성이라는 것에 잘못된 감각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의 안전성?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성. 왜냐면 그들이 생각하거든. 그들 스스로가 above average야, 평균 이상이라고. 운전자들의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expect 예상한대요. 그들의 능력이 뭐하다고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대요.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자, 이는 더 비록 모험이지만 이렇게 나오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되지만 뭐에 의해서, 요소들에 의해서, 뭘 넘어서는 그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요소들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평균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과대평가하네. 여기까지 같이 평균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과대평가하고 있네. 이거야? 자, 봅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난 운전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운전자들도 그 따위로 말을 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는 그런 스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운전을 되게 잘해. 그러니까 내가 술 좀 먹고 운전해도 괜찮아. 미친 새끼들이죠, 그죠? 아, 이거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미친놈들이죠, 그죠? 네, 미친놈들. 자, 왜 그렇잖아요.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왜 나만 무슨 죄냐고, 그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과대평가 관련된 얘기야. 자, 예시를 들고 있어. 과대평가의 예시를 들고 있어. 뭐? 운전상의 예시를 들고 있지. 운전상의 과대평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과대평가가 도대체 뭘 이끌어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오케이. 자, 이와 같이 뭐 할 때 질문을 받았을 때 How long it will take야. to 부정사까지 나오지. 그거 뭐야? 얼마나 오래 걸릴지,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대. 시간을. 왜냐면 그들은 too confident, 너무 자신감에 차 있거든. 그들 스스로. 그리고 don't allow, 허락하지 않거든. 지연 자체를. 뭐의 지연? 그들의 통제력을 넘어선 지연, 미뤄짐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 밑에 보니까 과대평가지. 얘는 지금 과대평가하는 거잖아. 그들의 능력이 뿜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아, 그러면 얘는 과대평가, 과소평가 둘 다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자, 과대평가, 과소평가. 다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과대평가. 지금 얘는 과대평가, 과소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내용상으로 얘가 중요하고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집중한 것 뿐이야. 알겠지? 여기다 한번 봐봐. 여기도 보세요. 그래서 이모도 동그라미 되는 거예요. 정답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 긍정적인 감정들은 넓혀줘요. 사람들의 관점을 높여줘. 그리고 가능하게 해줘. 그들이 to build, 건설하도록, 기술들을 건설하도록. 어떤 기술들? help, 도와줄 수 있는 기술들. 제가 왜 자꾸 웃냐면 이렇게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면 얘 정답이라는 얘기거든. 지금 우리는 과대평가 경향, 과소평가 경향, 뭐에 있어서? 능력과 뭐에 있어서? 과대평가 경향을 얘기하고 있었다고 지금. 근데 지금 뭐야? 긍정적인 게 바꿔준대.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번창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도록 가능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해 주고 있어. 안 되지.
되지? 그 다음 봅시다. 이 낙관주의 평양이 결국 이 사람은 얘를 내가 아까 얘기했지 과대평가 과소평가 무엇 어떤 결론을 도출할까 이결론이야.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알겠지?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낙관평양이 발생시켜 사람들이 뭐 하도록 발생시켜 underestimate야 과소평가하도록 발생시켜 뭘요? 몇 가지 종류의 부정적 사건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어 어디 속에 그들 자신의 삶 속에 부정적인 사건의 몇 가지 종류의 위험성들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어 그들은 완전히 인식하고 있어. 뭘 인식하고 있냐면 something 무언가 나쁜 것이 can happen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근데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에이 괜찮아라고 생각해버려. 이런 뜻일 거야. 독해 안 해봐도 뻔히 알잖아. 우리가 계속 예측 독해 하는 게 이런 거잖아, 그지? 다시. 자, 그들은 완전히 이해해. 뭐 무언가 나쁜 것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사실상 그들은 자주 가지고 있어. 비현실적으로 높은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 어떤 기대치냐면 그것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치는 가지고 있어. 예상치는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사건이 일어나, 교통사고 일어나는 거 우리 수없이 봐왔어. 어, 알고 있어. 아, 내가 오늘 집 밖에 나갔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차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터졌으면 어떡하지? 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가 그 얘기야. 근데 여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지. 그 사람들은 말해. 그들 스스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건은 발생할 거야.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아니야. 이래버려. 이거는 뭐야? 낙관주의 편향에 관련된 글입니다. 낙관주의 편향의 요소들, 낙관주의 편향에 관련된 글이었어. 여기까지 얘가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죠. 옛날에 이거 반대되는 지문도 하나 있었어요. 예전 모의고사에는 어떤 지문도 있었냐면 내가 탄 비행기가 터지면 어떡하지? 내가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나를 돌진해서 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매일 불안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을 간접 이런 지문도 있었어요. 그런 지문도 있고 여기 낙관주의 편향 지문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간접 연계잖아, 그지?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봅니다. 아따, 다 정치글이네요. 누가 보면 파트 2인 줄 알겠어. 누가 보면 파트 2인 줄 알겠어. 어쨌든 죄다 정치야. 자, 선거라는 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체계에 있어서 in many country 여러 나라의 정치체계에 있어서 선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거 선거 관련된 거구나. Both for government 정부나 그리고 수많은 그룹들 어디 내에 있는 그 국가 안에 있는 또는 국가 사이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정부에게 있어서 모두 선거는 중요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선거의 중요성이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람들은 투표를 하죠. 누구한테? 지도자한테. 어떤 지도자? 그들의 내셔널 가버먼트, 국가 정부의 지도자들한테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역 정부의 대표자들에게 투표를 합니다. 자, 누구냐면 그들의 직원의 대표자요. 어디? 이사회상에서, 더 큰 조직에서 이사회상의 그들의 조직 대표자들한테도 투표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프로페셔널 소사이어티요. 자, 그들의 전문적인 어떤 소사이어티, 여기서 집단 정도로 보자. 그들의 어떤 전문적인 집단이 지도자들한테도 투표를 합니다. 자, 선거에 있어서 그대로 투표.
1번 정답 고르지 말자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 투표한다라는 건 여겨져요. 뭐라고 전달한다고. 누굴요? 대표자들을 전달해 준다라고 믿어집니다. 어떤 대표자들을 전달해 줄 거냐면 anchored to요. 원래 앵커가 닻을 내려서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잖아. 그와 있고 어떤 닻을 내려서 루트와 비슷한 것, 뿌리 깊이 땅 속이 깊어 있는 이런 의미의 단어들은 뭐에 기반을 두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커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야? 자, 어떤 대표자들을 만들어 주냐면 다소 뭐에 기반하는 대표들, 바램들의 기표한 바 아이씨 이런게 어쩌다시 바램들의 기반하는 그런 대표들을 만들어 줄 거야. 투표한다라는 것이 뭘요? 그들의 electorate야. 유권자들이요. 그치? 그들의 유권자들의 바램에 기반을 둔 그런 대표자들을 만들어 준다고 여겨져. 그리고 as such 그럼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as such 그럼으로 그에 따라서 투표라는 것은 여겨지게 되죠. 뭐로써? 핵심적인 인풋 투입물로써 여겨지게 됩니다. 뭐 할 때 있어서? material interest지. 그럼 이게 뭐야? material interest니까 물질적 관심. 그럼 여기서 물질적 관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관심사 그런 정도로 보면 되잖아. 유형, 구체적인 정도로 보면 되겠네. 눈에 보이는 거니까. 구체적인 투표 인구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투표한다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행사로 여겨집니다. 그럼 여기서 인풋은 그냥 행위 정도로 보시면 돼요. 행위, 매개체, 행위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같이? 좋아요. 그럼 다 투표 관련된 얘기니까. 선거의 중요성이 관련된 얘기면서 투표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지. 그지? 보세요. 투표를 한다는 건 그럼으로 무언가예요. 어떤 무언가냐면 정부가 일반적으로 장려하고 싶은 무언가입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장려를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입법자들이,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입법자들이 질문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야. 뭐 해달라고, 추천해달라고 질문 받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인터벤션. 다음. 자, 어떤 권고를 추천해달라고, 어떤 개입이나 중재안을 추천해달라고 질문 받을지도 몰라. 어떤 중재안? 자, 투표율 자체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권고안을 추천해 달라고 입법자들은 요청받을지도 몰라요 하는 거지. 투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투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투표율이 됐어. 이렇다는 거야. 뭐라고? 정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뭐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야? 입법자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떤가 제안하고 권고한다라는 얘기 해주고 있는 거야. 일단은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 4번 넘어가. 모두들, 어떤 모두들? Has the right to vote야.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 파일, 쌓아놔. 뭘 쌓아놔? 컴플라이언트 불평불만을 쌓아놔. 뭐와 관련된 불평불만? 선거의 오류에 관련된 그런 불평불만 등을 쌓아놓을 거야. 지금 선거의 중요성 얘기하고 있고 그 선거를 정부가 권고하고 있고 여기까지 해봤어. 그 선거를 입법자까지도 권고하고 있다라는 글의 흐름에서 갑자기 왜 오류가 튀어나와요? 안 되지. 자, 여기 보세요. 몇몇 국가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리아와 같은 몇몇 국가들은 파인, 벌금을 때려버리지.
누구한테? 시민들. 어떤 시민들? 투표하지 않는 시민들. 그럼 정부가 공부하는 방법이네. 5번도 연결되겠지. 그럼 4번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3번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3번까지도. 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단순히 셋업 설치해놔요. 폴링 플레이스야. 뭘요? 투표소를 설치해놔요. 그리고 인트리트야. 간청하죠. 요청하죠. 뭐 해달라고? 사람들한테 to come 와달라고 간청만 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벌금 때리고 다른 나라들은 투표소 만들어 놓고 와주세요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얘가 정답 6번 4번입니다. 투표의 실수, 선거에서의 오류를 얘기하고 있는 글이 아니었어요. 이 글은 뭐야? 선거의 중요성과 투표의 역할에 대한 글이었어. 나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 뭐 얘기하고 있어? 국가별 예시를 들어주고 마무리하고 있는 글이었지. 됐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13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